오랜만이에요. 오늘 약간 교복 느낌인가요? 식탁 보라고 생각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나태주님은. 아, 태주. 태주 씨 왜 안 오지 오늘 정말? 오늘 네. 지각인가요? 광복절 전후로 우리가 꼭 가봐야 할 곳.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의 이런 독립정신을 또 꺾고자 집요한 탄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서대문형무소 이야기입니다. 너네 독립 안 돼.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야기부터 감시와 탄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취조실. 옥중 생활 자체도 냄새가 독하다 못해 유독했구나. 똥을 막 마구 집어 던지고 뿌리면서 혼신에 미친년들. 서대문형무소 보러 가시면 그 앞에 또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독립문. 그렇죠. 독립의 상징이 딱 독립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대문형무소로 거기다 일부러 만든 겁니다. 아, 일부러 독립문 딱 앞에 독립문.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그렇지, 그렇지. 놀리는. 사실 일본이 조선총독부 건물도 경복궁 앞에 떡하니 전기를 막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원래는 서대문형무소는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목조 건물이었던 서대문형무소가요, 이제 의병전쟁 3.1운동 겪으면서 결국 붉은 벽돌 건물로 근대식 건물로 다시 증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서대문형무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서대문형무소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본부라고 할 수 있죠. 네. 본부격인 청사를 새롭게 건축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중앙사라고 있죠. 네. 네. 여기가 이제 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앙사에 딱 서 있으면 세 군데 보이네. 옥사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감시용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죠. 악마적인 설계다. 이 고문도 고문이지만 사실 서대문 형무소의 옥중 생활 자체도 너무 비참했어요. 아까 그 너무 인원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가장 기초적인 생리현상도 해결을 못합니다. 독방이 이렇게 좁게 무슨 마치 관처럼 좁게 있는데요. 이 독방이면 화장실은 어디 있나? 저 끝에 하수구처럼 이렇게 벽에다 그냥 구멍을 뚫어놓고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나무 양동이를 넣어가지고 그 나무 양동이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용변을 받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환경이 비위생적이죠. 이 3.1운동 때 개성에서 만세를 부르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이혜주 여사의 회고록에 이런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에이시아가 한번 읽어볼까요? 감옥으로 들어가 보니 20평 남짓한 넓이에 90여 명의 죄수가 거처하고 있었으며 그 좁은 방에 똥통이 7개나 되는데도 차례를 기다리는데 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그곳에서 생기는 가스 냄새와 악취가 어찌나 화학성이 농후하던지 처음에는 누구나 한 번씩 코피를 쏟았다. 그러니까 일본이 심한 고문의 흔적이 시신에 남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을 만약에 사형시켰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거나 몰래 해결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일 경우에는요 몰래 시공을 통해서 이렇게 몰래 버립니다. 아주 작은 터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제일 가장 서늘하고 악랄하고 슬픈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시금은 저도 가봤는데 가자마자 딱 서늘한 공기가 맞아요. 확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공기가. 그래서 저희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묵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킨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맞아요. 한번 뒤돌아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히스토리 야! 에이시아의
복장이 스포일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디즈니 공주 스타일로 입으셨는데. 아, 맞아요. 하지만 전 한국인입니다. 왕의 딸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45채 인가를 철거하게 됩니다. 하나를 위해서요? 우물을 파서 스스로 자급자족하게 하고 능지처참하고. 아, 왜 나가. 소문난 딸바보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석준 선생님.